네, 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 전날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이 전날 장 마감 후에 공개됐습니다.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25조 5,900억 원대로 전년보다 43%가량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대로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57%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꾸준하고 GM과 함께 설립한 조인트 벤처 1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실적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13%가 늘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연간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과 또 원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의 사회교체 비용 증가 등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손익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서 일회성 비용 반영분을 빼 4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분기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은 어제 이 통상임금 소송 조정의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 5천여 명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급 금액은 최소 6,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는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수용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앞서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서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11년가량 끌고 왔던 이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장에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제과입니다. 건설발 유동성 부족 우려에 휩싸였던 롯데그룹이 올해 첫 번째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자금 경색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 롯데제과가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 예측에서 1조 6,550억 원의 인수 주문을 받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발행 규모 역시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롯데는 올 1분기에 계열사 전체적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회사채 만기도 예정돼 있어서 롯데제과의 회사채 발행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롯데제과가 시장에서 존재하는 불신감을 불식시키며 향후 계열사들의 회사채 및 기업 어음 발행도 순항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제과에 이어서 호텔 롯데는 오늘 16일에, 또 롯데렌탈은 19일에 각각 회사채 발행에 나서게 되는데요. 올해 첫 번째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성공한 롯데제과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기업을 올해 각각 한 곳씩 인수 합병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A를 위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과 영업이익 등으로 확보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현금 자산을 기업 구매 또는 기술 거래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미국이 자국 내 바이오 생산 기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바이오 기업도 인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또한 어제는 회사의 대상 포진 백신이 말레이시아의 국가의약품관리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태국에 이어서 해외 진출이 두 번째였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같은 소식들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